예, 지금부터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거로부터 코딩을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저는 이클립스를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꼭 이클립스를 쓰셔야 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패키지를 만드는데 저는 list.arrayListImplementation 이라는 이름의 패키지에다가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자, 소스 폴더에서 new 그리고 패키지 그리고 list.arrayListImplementation 예.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를 또 계속 실행을 시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main이라고 하는 이 자바 파일을 만들고 이 public static void main을 지정을 해서 자, 이 파일에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실행 파일이 생겼고요. 실제 우리의 주인공인 이 ArrayList 객체를 이제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클래스를 만들기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ArrayList 그리고 Finish를 하면 이렇게 ArrayList가 만들어지죠. 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 파일로 들어가서 자, 새로운 ArrayList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저는 이 숫자들을 엘리먼트로 하는 이 리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numbers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ew ArrayList 이렇게 해서 방금 제가 생성한 ArrayList.java 파일의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 ArrayList는 이름이 이미 Array로 시작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바로 Array, 한국어로는 배열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ArrayList인 것이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할 배열의 이름은 자, element data라는 배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배열은 내부적으로 이 객체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private 접근자를 통해서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객체는 오브젝트 객체를 사용을 할 건데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수업의 핵심은 우리 수업의 목적은 바로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오브젝트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야겠죠. new object 그리고 이렇게 100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예,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의 배열을 생성을 해서 엘리먼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 비공개 접근자를 가지고 있는 이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변수에 그 배열에 수용할 수 있는 값의 숫자는 100개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 배열은 100개의 데이터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배열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이 ArrayList는 실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ArrayList보다는 기능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우리가 생성한 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엘리먼트 데이터라고 하는 바로 이 배열이 이렇게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뭐 이걸 100으로 할 수도 있고 1000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값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가 100개 이상 추가가 된다면 에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자바의 컬렉션즈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ArrayList는 데이터가 많이 추가가 돼도 아무리 많이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한계가 있겠지만요. 데이터
이 내부적으로 똑같이 배열을 쓰지만 이 배열의 크기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커지도록 안에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고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 수업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레이 리스트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엘리먼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 배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배열 안에 저장되는 여러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이 몇 개의 값이 현재 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도록 자, size라고 하는 변수를 내부적으로 또한 유지를 할 겁니다. 자, int 정수형이죠? size는 0. 이렇게 해서 이 size는 뭐냐면 몇 개의 데이터가 리스트에 들어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이 리스트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엘리먼트의 숫자가 100이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이즈는 몇 개의 데이터가 이 리스트에 들어와 있느냐 라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0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어레이 리스트의 객체를 만드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